지금은 비대면 시대, 대세는 언택트 여행 아닐까요? 한적한 곳으로 떠나 자연에서의 여유로운 시간 선물받고요. 몸도 마음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오감만족 2세 캠핑의 세계로 출발해보시죠. 오염되지 않은 곳에서만 산다는 반딧불이의 고장 무주에 왔습니다. 맑고 깨끗한 청정 자연을 자랑하는데요. 울창한 숲과 계곡을 따라 흐르는 맑은 물이 자아내는 이 수려한 풍광은요, 보는 것 자체만으로 힐링이 됩니다. 와, 오, 세상에! 여러분, 보이세요? 야, 진짜 천국이 따로 없어요. 뒤에 보이는 이 텐트들이 저한테는 그냥 숲속의 작은 집처럼 보이는 게, 와, 막 보고만 있어도 제가 다 행복해지네요. 오, 동화 같아, 동화 같아.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푸른 산림, 산을 움직이는 바람을 타고 불어온 피톤치드까지 머릿속이 절로 맑아지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오, 역시 캠핑장에서 풍겨오는 맛있는 냄새가. 이 캠핑장의 매력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숲. 공기. 오. 나무가 이렇게 오랜 나무들이 이렇게 숲을 이루는 야영장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는 여기가 좋아가지고 자주 와요. 숲이 진짜 매력이 있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그냥 새소리도 너무 예쁘고 정말 힐링하고 가는 느낌? 몸이 또 더 좋아지는 느낌? 바로 이곳이 휴식의 최적지가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독일산 자연휴양림을 택하는 이유가 또 있죠. 바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독일 가문비 나무 숲이 있기 때문입니다. 1931년도에 식재가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90살 나무가 아름드리 나무가 1헥타르가 심어져 있는데요. 우와. 정확하게는 지금 155그루가 지금 명칭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세워보면은 202그루래요. 면적도 굉장히 넓은데 거의 할아버지급 나무들이네요. 그렇죠. 90년 가까이 덕유산을 지키며 자연휴양림에 격을 더하고 있는데요. 하늘을 찌를 듯 높고 곧게 자란 독일 가문비 나무들은 2010년 아름다운 전국 숲대회에서 수상했다고 해요.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하고 같이 연맹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 나무를 1910년도에 부산항으로 들여오면서 앞에다가 독일을 우대하는 차원으로 인해서 독일자를 붙여서 독일 가문비 나무가 된 거예요. 실은 이 나무가 독일이 아니고요. 학명으로 보시면은 노르웨이 스포누스라고 돼 있어요. 숲을 따라 조성된 길을 걷다 보면요. 부상나무, 물풀의 나무 등 다양한 나무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는데요. 편안함을 선사하는 숲속의 향기를 온몸으로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나무를 안아볼 일이 많이 없는데 잘하네. 나무 촉감도 되게 좋아요. 편안함, 그 다음에 상쾌함. 자연 주는 선물이고 그냥 하늘에서 주는 선물이죠. 나무야 사랑해. 나무야 사랑해. 오감만족 2세 캠핑 다음 코스는요, 우주의 자랑거리로 손꼽히는 바로 이것, 맑은 물이 시원하게 흐르는 곳입니다. 발만 담그고 가는데도 온몸이 막 짜릿짜릿한 게, 와, 진짜 얼음장이에요, 얼음장. 오! 푸른 숲과 맑은 물이 함께하는 시원함 덕에 쉬어가기에도 그만입니다. 특히 이 캠핑장은 인공적인 손길을 최소화했고요.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조성해 자연 친화적으로 꾸몄는데요. 자연 놀이터가 따로 없는 이곳에선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은 프로그램이 가득합니다. 바로 블루베리 피자 만들기예요. 아니, 누가 캠핑 와서 이렇게 피자를 만들어 볼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제가 만든 피자라 그런지, 그리고 또 이 무주에서 나온 특산물을 이용해서 만든 피자라 그런지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오감이 만족스러운 이곳에선 사계절 친환경 체험이 진행 중인데요. 텃밭 가꾸기, 곤충 프로그램 등 다양한 재미가 있는 자연 캠핑장입니다.
원래는 여기가 농사를 짓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덕유산이 5분 거리에 있고 계곡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아주 훌륭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보다는 오히려 부가가치가 높은 캠핑장을 운영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피자에는 청정 무주에서 친환경으로 자란 블루베리가 들어가는데요. 토핑 가득 올려 오븐으로 직행. 기다림마저 즐거운 시간이 흐르고 나면요. 커피 마셔서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파도 끝이 없는 숨겨진 공간들. 캠핑장 한편에는 아기자기한 식물들의 조화가 감성 제대로 자극하는 실내 정원 카페도 있습니다. 마치 정원 속에 있는 듯한데요. 이곳에서 맛보는 피자의 맛은 과연? 보셨죠? 이 쭉 늘어나는 치즈. 거기에 이 파프리카며 고구마 또 블루베리까지 청정함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아, 이보다 더 맛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하이라이트. 물놀이 후 먹는 빙수는 또 얼마나 맛있게요. 부드럽고 담백한 우유 얼음에 새콤달콤한 딸기의 풍미와 영양 가득 담아냈습니다. 비주얼은 말해 뭐합니까? 딸기의 상큼한 맛이 입안 가득. 누구든 반하지 않고는 못 베긴다고요.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짜릿해요, 짜릿해. 건강한 먹거리, 자연 체험 등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데요. 온 가족이 즐거운 캠핑입니다. 여기서 만든 시원한 빙수랑 캠핑카에서 같이 먹어가지고 괜찮았어요. 다른 캠핑장은 딱 가족들과 함께 체험하는 것도 없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무주에 와서 아이들과 물놀이도 하고 피자 체험도 하고 같이 맛있는 음식도 먹어가면서 좋은 힐링하면서 좋은 시간 보낸 것 같아요. 답답한 일상을 벗어나 자연을 벗삼는다면 스트레스도 우울한 기분도 어느새 사라지죠. 지친 일상 속 휴식이 필요할 땐 우리를 언제나 온몸으로 끌어안아주는 무주의 자연이 반겨줄 캠핑장으로 떠나보세요. 지금까지 전주였습니다.